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자, 다음 주 전략 한번 챙겨보고요. 업종 대표주 분석하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K입니다.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올려보시고요.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거 하기 전에요. 전반적인 지금 세계 정세? 그죠? 정세라고 말씀드린 게 틀린 건 아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알려진 이란의 군 수뇌부 두 명을 폭격을 통해서 사살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전일 상당히 흔들렸고요. 국제유가는 대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보였습니다. 자, 이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공군기지 그리고 미 대사관 있는 그린존에 폭격을 또 가했다. 그러한 소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52개소의 이란 폭격 대상지를 지금 선정해 놨다. 강력하게 언제든지 우리 응전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러면서 중동 지역에 상당한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의 상황은 아니다고 합니다만, 자, 우리 팀원 중에 이란 담당자가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해외 영업부인데 이란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이란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했는데요. 가볍게만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게 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일단 미국이 가장 컨트롤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석유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자신들이 조금 입김을 불어넣어야 될 텐데, 자,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라크에 지금 주둔군이 가 있거든요, 미군. 그죠? 그러면서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뭐 등등등등 그 주변국을 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저변이 깔려 있고요. 이란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다가 핵 협정을 했습니다. 자, 이란 핵 협정, 이란,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영국, 러시아 이렇게 핵 협정을 했는데 이란이 잘 안 지킨다 이러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해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재가 들어가고 일부 우방국에는 이란산 수입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유예해 주다가 올 4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이제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자, 그렇게까지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란의 핵 문제, 그리고 이란이 73년입니다. 정정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과 오펙 국가들이 합의를 했어요. 원유는 달러 결제만 한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란이 유로로 하겠다는 결제를 유로로 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달러 패권주의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 내지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점점점점 약간 흔들리고 있는 위치였는데 그러한 상황이 나오니까 도저히 좌시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엔화 그리고 달러 이런 것은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자, 달러 막 찍어내서 자국 경기 부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돈 찍어내는데 비용밖에 안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축통화로서의 전세계에 다 돌아가는 결제가 가능하고 이런 기축통화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계산이 밑에 깔려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도 어떤 전문가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북한에게 한번 보여준다 이겁니다. 야, 김정은이 자꾸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고 이대로 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ICBM 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시 그죠? 발사 실험한다든지 비핵화하겠다는 부분 진행 멈춰버린다든지 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러한 폭격한 거 봤지? 북한도 조심해. 이런 하나의 일침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사설이 길었다 생각도 듭니다만, 중요한 지금 이슈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우존스 상당히 낙폭 키우고, 나스닥도 장중에 선물이 상당히 낙폭 키웠었는데요. 우리나라 장중에 그래도 좀 끌어당기는 시도 나오면서 마무리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1.80% 하락, 다우존스 지수도 0.81% 하락, 독일도 1.25% 하락. 근데 유로권은 독일만 좀 낙폭 크지, 나머지 영국과 프랑스는 플러스권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전일 상당히 낙폭이 좀 있었고,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제가 지금 이거는 오픈하지 않았습니다만,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0.21% 비교적 소폭 하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만, 일부러 정치적으로 조금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좀더 부각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란에 있는 현지인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을 지금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자, 환율이 1150원 밑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킹 여기 인근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 전부 달러로 다 바꿨다 그랬습니다. 달러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자, 엔화가 급등락하던데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잘 보실 필요 있고요. 위안화가 7위안 밑으로 고시되고 있다. 6.98 이 정도로 봤는데요. 7위안 위로는 잘 올라가지 않고 있다. 자, 그것이 미국이 바라는 거거든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 0.05% 하락 마감. 앞전 직전 고점들 돌파하는 상황이니까 양호하고요. 다시 눌림목 쳤을 때 3,040 여기만 지지한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지지 저항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저항 역할을 하던 부분 강하게 돌파했으니 적당히만 조정받으면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빈츠님, 왜요? 왜 갑자기 방송하느냐고요? 방송이 생활 아닙니까? 요즘 작게 하는 편이죠? 아야했어요, 아야. 잠깐 옆으로 세자면요, 우리 딸하고 지금 유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독감 걸려가 일주일 못 간다니까 좀 서운하네. 그죠? 전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상승, 갭 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가다가 좋아라 했는데, 폭격 소식 이후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미국 선물도 강하게 장중에 밀렸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상황과 또 비슷한, 전고점 돌파했으니 눌림목 줄때 20일 이탈 안 하면 좋은데, 지금 야간장에서도 약간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갭 하락 출발한다 하더라도 20일권 정도 좀 지지하면서 끌어당기면서 마무리한다면 무리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진행되는지 여부 월요일날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코스닥은 쉼없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조정권인데 뭐 당연히 조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월선 이탈 안 하면 좋겠는데, 이탈했다가 재빨리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기관이 이틀 연속 1조 넘게 매도했고요. 코스피는
그에 비하면 외국인은 2,600억 매수. 코스닥은 이틀 연속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물을 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누적으로 안 되어 있을까요? 누적 순매수 해놓고 1월 3일부터 누적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안 되지. 언제부터? 저번 월물 여기 10일 이후 13일부터 정도 누적을 보면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 아직도 잡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20일과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강하게 반드시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추가로 상승하기가 용이한데 크게 여기 20일과 5일선을 크게 이탈한다면 또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다음 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2일이 개장일이 목요일이었거든요.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좀 있어요. 변동성도 좀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챙기면서 가셔야 돼요. 자, 종목 상담.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없고 닥터K가 시장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는 것만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진행해 보죠. 자, 바이오 종목들은 제가 바이오 핫세븐에서 다 챙겨봤으니까 중복되니까요. 나머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조정 양호하게 받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 무리 없고요. 자, 비중이 별로 사 넣지 못한 분이라면 적절히 조정 받을 때 4만 아 5만 4천 원권 정도 20일권 인근 정도에서는 사 들어가는 거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횡보 조정을 거치면서도 약간 위쪽으로 지금 갈 정도로 강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따라잡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저는 차익 실현 의견 조금씩 드리고 있거든요. 조금씩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다 던졌고 중장기로 들고 가는 분은 뭐 일부 아직까지 5일선을 확 깨는 시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제 의견은 매도 의견이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챙겨 먹고 조정 받으면 다시 들어가겠다. 삼성전자처럼. 근데 좀 강하네요. 그죠? 우리 홍님은 끝까지 아마 들고 있지 싶은데, 그죠? 뭐, 일단, 잘하고 있으니까 믿고 있습니다. 일부 챙기라고 이야기는 반드시 했어요. 자, 우리 빈츠님이, 삼성전자 잠정 실패 발표 1위다. 제가 메모해 놓은 것도 제가 미리 말씀도 못 드렸는데, 말씀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하는데 크게 나쁠 거 있겠습니까?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드시 적절한 매수 단가에 적절하게 들고 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토막뉴스.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좀더 말씀드리죠, 그러면. 한국이 대중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52.3%를 증가율을 보였답니다. 화장품이 최근에 좋은 이유는 다 있죠, 그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14개월 만에 역전을 달렸어요. 그죠? 14개월 만에 플러스권으로 대중 수출 전환됐다. 그런 뉴스도 있어요. 자, 중국이 최근에 지준율을 낮추면서 상당히 경기 부양하려는 그런 시도들 때문에 중국도 주가는 괜찮아 보인다. 그죠?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삼성 SDI는 단기 박스권 보이는 상황이고 최근에 2차전지가 좀 시원찮아요. 그죠? ESS 저장장치, 그죠? 에너지 저장장치 화재들이 자꾸 나오면서 원인이 2차전지 배터리 문제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좀처럼 강세 보이지 못하고 좀 처지면 끌어당겨주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으나 강세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삼성 SDI는 당분간 조금 관심권에서 제외입니다. LG전자 마찬가지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보일 때 그냥 나쁘진 않은데 그냥 그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LG전자가 1등은 아니거든, 사실은. 그죠? 경쟁 위치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핸드폰 경쟁에서 너무 처지고요. 참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삼성전자에 집중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세가 달라요, 추세가. 겨우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고요. 강하게 돌아서고 집중적으로 기관 외국인 관심 받고 있다. LG전자는 당분간 여기 반등 나올지 몰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삼성전기는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 드려서 잘 가고 있습니다. No problem. 계속 홀딩이에요. 월성 깨지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있죠? 자, 돌아서고는 있습니다만 디스플레이가 돌아서는 것보다는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삼성전기가 돌아서는 게 훨씬 강하게 포착되고 있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니까 뭘 해야 된다? 네, 당연하죠. 삼성전기를 해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한 번을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추세나 수급이 달라서 그래요. 추세나 수급. 아직도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외국인 계속 매도 나오고 그죠?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기는 보십시오. 돌아섰어요. 강하게 돌아서고 눌려주고 하는 거 보고 그죠? 여기 딱 눌림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차이 나요. 빈츠님, 두 종목이 이렇게 비교, 본인이 관심권에 이렇게 두개 있을 때, 저번 앞전 시간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걸 접근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수급 더 많이 들어오고, 추세가 좀더 강한 거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다 팁이에요. 자동차, 어느 순간 이야기를 안 하죠? 자동차, 시운차나 현대차는 이야기를 안한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왜? 추세가 무너졌거든요. 그죠? 안 해요. 기아차도 뭐 그만 수익은 적당히 내고 나왔습니다만 시원찮은 흐름을 보이니까 그냥 딱 청산해버리고 접근 안 하는데 그죠? 엔진 결함 이런 문제 다시 대두되면서 자동차 별로 안 좋습니다. 게다가 신임 노조 집행부 당선 이후에 노사 간의 임금 협정 이번에는 현대차보다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정신들. 그죠? 적당히 시국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지. 그죠? 저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들 너무 귀족 노조 맞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은 경쟁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됩니다. 결국은 길게 가면 안 좋은 거예요. 회사가 살아있어야 뭐, 그죠? 일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호텔신라 얼마까지 갈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좀안 좋아요. 그죠? 현대모비스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우상향 잘 지켜내다가 확 무너지니까 자동차 섹터가 별로 좋지 않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화장품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면세점 그죠? 이런 부분들 상당히 강세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호텔신라 이틀 전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니까 차익 실현했고요. 조금 더 가고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추가로 10만원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까만 일단 목표치는 10만원까지도 저는 보고는 있는데요. 쉼 없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목표치도 달성될 정도로 여기 목표치까지 달성될 정도로 한 번에 왔고요. 자, 볼린저밴드 삐져나왔죠.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 왔다 했는데 그냥 말로만 하니까 이해 안될 수도 있죠.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요렇게 박스권 여기 상단 그죠? 요렇게 채널을 이루고 있었는데 돌파한다면 지금 거의 8만원에서 86,700원이니까 한 6,700원 정도 상승했죠. 여기 박스권만큼 돼도 되고 여기서 돼도 되는데 그죠? 여기서 더하게 된다면 6,700원 더한다면 9만 7천
그죠? 9만 한 8천원권 정도는 오죠? 맞습니까? 6,700원이면 9만 3천원 정도 되네요. 그죠? 9만 3천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의 목표치가 벌써 나와버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이것은 시장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장 판단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가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고요. 시장이 막 흔들흔들 그래요. 그죠? 시장이 막 흔들거립니다. 그죠? 막 흔들거렸어요. 잘 챙기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면 월요일날 이제 조정권에 봉착했으니 목표치 달성하고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예측 매도한다. 팁 5거든요. 매도 포인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음봉으로 떨어진다 싶으면 적당히 차익 실현 절반 가까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월선도 이탈한다면 거의 다 차익 실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눌려준다면 다시 재매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짧게 좀잘 하지도 못하겠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고 싶다면, 너무 큰 음봉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고, 다시 눌림목 온다면 다시 재매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두 가지 전략들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관에 여기 싹쓸이 하고 있다고 닥터케이가 여기인 것부터 계속 매수 의견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한 김에 신세계 같이 하죠. 자,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 논리를 적용을 여러분들께 시켜드렸습니다. 같이 비슷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중국 관련 면세점 그리고 그죠? 이런 섹터인데 저는 호텔신라 선택했다. 왜? 신세계는 여기 보시면 수급이 별로예요. 그래서 호텔신라가 더 나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강하게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선주 괜찮다 했고 조선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퍼펙트 그죠? 퍼펙트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여기서 그죠? 12만 한 3천원권부터 매수 의견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매수 하면서 물량 늘어나가고 있는데 양호한 흐름 가고 있습니다. 그죠? 어저께는 거래량 동반되면서 3% 갔으니 양호 던질까요? 던질까요? NO 그랬습니다. 던지고 RFHIC 매수 의견 드렸는데 그걸로 살까요? 그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RFHIC는 그죠? 이것도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10% 날라갔는데요. 그죠? 이것은 못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사 넣을 때 매수 포인트로는 그나마 사 들어갈 만한 자리인데 잘 가고 있는 한국 조선해양 팔아가지고 이거 사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양호입니다. 계속 더 들어갑니다. 자, 현대미포 조선, 단단하게, 적당히, 밑에 지지권 확인하면서 받쳐놓고는 있으나, 역시 다르죠? 한국 조선해양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위에 아직까지 저항이 좀 남아있고, 한국 조선해양은 이평선 보시면 저항을 거의 다 뚫었어요. 이제 마지막 저항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를 뚫으면, 한 번에 뚫을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업종이 큰 의미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14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긴 흐름으로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아직까지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건설주 별로 관심 없습니다. 밑으로 완전 꼬꾸라져 있습니다. 완전 꼬꾸라져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 고점 부위에 박스권 이루고 있네요. 야, 그죠? 그러나 뭐 적당히 여기서 한번 챙겨 먹고 난 이후에 다른 더 강한 종목 들어가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합니다. 홀딩이 아니라 그냥 관망합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한번더 추가로 나중에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처럼 보령제약이나 이런 종목처럼 그죠? 자, 좀처럼 강한 상승 이후에 안 밀리고 20일도 이탈했으나 잘 지켜내고 있죠. 그러다가 뻥 하고 띄운다고 이렇게. 그죠? 빈츠님 이렇게 앞으로의 상황 이렇게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야, 강하게 올라가 난 다음에 자꾸 흔들흔들흔들 하는데 잘안 밀리네? 그러면 어떻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될수 있다고요. 빵! 치고 7%, 막 3%,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이렇게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자꾸 돌려보다 보면 이게 머리에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려져요. 그죠? 한국이 무슨 좋은 뉴스 있습니까? 좋은 거 알고 있으면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알려줘요. 자, 현대미포조선, 아니, 한국조선해양, 아람코와도 연계돼 있고, 그죠? 조선소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결돼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괜찮고요. 삼성물산이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주 소식도 좀 들려왔던 것 같고요. 자, 통신주는 힘없어요. 통신주 어느 순간 말안 하죠. 통신주 별로입니다. 더 기다려야 돼요. 자, 신세계 호텔신라는 눌림목 주면 접근 가능하고 호텔신라를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눌려주면. 자, LG생활건강 좀 지지부진하고요. 아모레퍼시픽 여기부터 괜찮다 했고 그냥 적당하니 올라가고 있습니다. 눌려준다면 화장품 계통으로는 아모레퍼시픽 여러분들 접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롯데 쇼핑 지지부진합니다. 이마트 지지부진해요. 자, 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가지 별로 좋지 않을 만한 뉴스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이 B마트라고요. 음식료, 그러니까 야채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간편식 위주로 배달을 당일 배송 맞을 겁니다. 그 부분 확대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 그래도 마트에 잘안 가는데 마트 쪽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편의점 관련주들도 상당히 데미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뉴스들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뭐 가볍게 방송하는 시간이니까 가볍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저런 실제 지금 장이 열리지 않은 시간이니까요. 편안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전통적인 필름 만드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회사 아시죠? 네, 코닥입니다. 코닥. 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죠? 코닥이에요, 코닥. 그래서, 미국의 헐리우드에 가면 코닥 빌딩도 있고 그런데요. 저, 그 빌딩 가봤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아유, 그래도 사진은 필름이지 뭐, 응? 이러면서 그냥 디지털 카메라 쪽을 그냥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코닥이 기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왜? 요새 필름 넣고 사진 찍는 사람 있습니까? 디카도 요즘 잘안살 겁니다. 그죠? 왜? 최신 핸드폰이 화소가 훨씬 좋고, 그렇다 보니 옛날에 또, 우리 유행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워크맨. 그 다음에는 MP3 플레이어. 이거 상당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어졌어요. 그죠? 이러한 시대적인 트렌드를 잘, 알아채고, 욕심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고집부리지 않고 순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끝까지 좀 고집부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마트 내지는, 대형마트 내지는, 여러 가지, 전기전자 기업들도 적자나는 섹터들 막 정리하고, 그죠? 자가 브랜드를 해야 됩니까? 그죠? PB 상품이라 그러죠? 그러한 것들 막 축소해가면서, 이마트라든지, 그죠? 롯데 쇼핑이라든지, 변화를 꽤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사업 한 가지 더 한다 그랬습니다. 운수업 하고 있거든요.
자, 이쪽에도 상당한 변화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기예요. 그죠? 상당한 위기고 그 변화에 잘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공유, 차량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슈 좀 있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 섹터입니다. 그죠? 포스코 이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외국인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별로예요. 좀 현대제철 막 땅굴 파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고려아연도 별로예요. 저 화학주도 막 돌아서려고 안간 힘을 쓰는 듯 하나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도 중국이 다시 2차전지 보조금 지급하겠다 해서 뭐 이슈가 조금 되곤 했습니다만 시원찮습니다. 아직까지 SK이노베이션도 별로입니다. S-OIL도 별로고요. 자, SKC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조금 눌림목 추구하면 관심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에 관심 가지자 하고 있고 그냥 21선 우상향 각도 양호하게 한 40도? 40도 좀 심합니까? 30, 한 5도? 어쨌든 각도 제법 양호한 각도 이러면서 좀 올라갔다 눌려주고 좀 올라갔다 눌려주고 무리 없이 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입니다. 그러한 변화, 시대의 변화에 가장 선두주자에 가깝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두 회사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단순한 포털이나 메신저, SNS 기업이 아니라 핀테크 내지는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력이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종목 두 종목이다 생각합니다. 양호예요, 양호. 계속 홀딩입니다. NC소프트도 괜찮을 거다 그랬습니다. 하락했는 거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으나 괜찮을 거다 했는데 4% 날랐어요. 양호. 아프리카 TV는 이제 안 좋아지고 있네요.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도세 진짜 못 나와요. 아프리카 TV는 별로입니다. 그죠? 추세 무너졌습니다. 여기 없죠? 제가 돌려보다 뺀것 같아요. 그죠? 뺐습니다. 없어요. 자, 음식료 시원찮아요. 농심 오뚜기 시원찮고요. 자, 오리온 그나마 그만한 정도. 오히려 음식료는 삼양식품과 풀무원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삼양식품. 그죠? 기관 관심 많고 외국인도 조금은 들어오고 있고 괜찮다 했는데 올라가 있네. 그죠? 괜찮다 해도 올라가 있어요. 풀무원도 올라가 있네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올라가 있네. 그렇게 달라요. 다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제가 변동시킨 게 아니라 계속 쭉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계속 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음식료는 저쪽이 더 낫습니다. 음식료를 아예 이쪽으로 넣어버려. 자, 배당락 이후에 KB금융 다시 뭐 반등 조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한지주는 더 처져버렸네요. 삼성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이 먼저 치고 갔고 조정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키움증권이 이제 뒤따라 발맞춰서 가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에셋대우. 자, 보험주는 반드시 더 넣어다 또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별로예요. 보험주는 별로입니다. 자, 폐기물 관련은 YNT하고 인선 ENT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선 ENT를 더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YNT는 뚫고 상단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밑으로 좀 조정받으면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금 위험성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인선 ENT는 박스권 유지하다 위로 뚫었다 이러면 강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인선 ENT 매매 몇번 했었죠.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K가 말씀드렸어요. 연말에
자, 5G는 연말까지는 아마 매도 추세 계속 이어질 거다. 기관 외국인이 차익 실현 적당히 하는 추세로 갈 것이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마 반등 가능할 것이다. 퍼펙트. 그죠? KMW 날라버렸습니다. 12% 날랐고, RFHIC 이틀만 10% 날랐는데, 뭐 저는 좀 밀렸습니다만, 밀린 것을 이용해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그죠? 자, 추가로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나, 아, 여기 이평선들 제법 탄탄하게 있고, 여기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전일은 조금, 너무 낙폭 과하다. 특별한 뉴스 없었는데. 그죠? 제법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시장 흔들흔들하고 매도 막 나오고 3% 나오고 하니까 그냥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자, 던지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돌아선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잘 챙겨봐야 되겠죠. 오이 솔루션도 관심 있어요. 이 눌러주면요. 자, 5G가 슬슬슬슬 이제 관심 가질 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도 이제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말이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일단 빼놨습니다. 자, 5G도 이제 관심 가질 때 됐다. LG 이노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관심권에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쭉잘 가고 있습니다. KH 바텍. 자, 이제 바톤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뭐다? 휴대폰 부품이 양호한 섹터 맞아요. 계속 작년에는 휴대폰 부품이 강세 이룰 거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 바톤 터치할 가능성 좀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차익 실현 조금 넣고 조정을 조금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휴대폰 부품. 그 바톤을 5G가 좀 이어받을 것 같다. 먼저 조정받았거든요. 5G가.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자면요. 아주 초강세 이러면서 강하게 갔다가 먼저 조정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섭니다. 자, 강하게 갔어요. 그죠? 이제 이게 조금 조정받고 5G가 바톤 터치해서 좀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요. 너무 고점에 따라가지 마라 이겁니다. 고점에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자, 인터플렉스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자, 슈프리마 다 양호한데 고점에서 너무 따라가지 마라. 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가 계속 관심권에는 있거든요. 딴거 많이 갈때못 가고 막 비실비실하다가 겨우 돌아서는데, 자, 요것이 과연 더갈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모양만 보면, 그죠? 눌림목 주면 접근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기관 외국인 쌍꺼리도 좀 두르긴 해요. 뭐 때문에 떨먹떨먹한 것 같습니까? 빈츠님, 왜 떨먹떨먹한 것 같아요? 자, 딴거잘갈 때, 딴거잘갈때뭐 했냐 이겁니다. 그죠? 딴거잘갈 때. 그래서 조금 뭐 기업 분석을 더 자세히 좀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딴거잘갈때 그냥 비실비실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무슨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분석이 좀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왜냐하면, 이거 뭐야? 왜냐하면, 그죠? 다른 데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분석을 좀안 했는데요. 한번, 지금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뭐, 이게 분석이라 하기엔 못한데, 그냥 좀 볼게요. 자, PCM. SM. 등 생산 판매.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 등을 주요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다. 카메라하고 관련돼 있고, 그죠? 핸드폰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죠? 자,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 괜찮다고는 일단 이야기해 놓으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턴어라운드 시도 나오고 있으니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일단 여기 있어요. 상단에 있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조정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MCNEX, 아모텍, 그죠? 서진시스템은 이 돌아서는 초입에 관심 좀 가졌으면 좋았는데 말씀 계속 드리고 싶고 나머지 주된 주력 파트들이 다 배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뭐
그죠? 추세를 돌려야 되니까 잘 가네요. 파트론, BH, 뭐 UTI 이런 종목들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니, 지니였어요. 잘 지내냐, 진아? 사업 잘 되고. 자, 휴대폰 부품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 한번 보도록 하죠. 야, DB 하이텍 이게 미친 듯이 가요, 그죠? 제가 반도체 쪽으로 소재 부품단을 잘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안정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자 싶어서 뭐 수익률을 제법 이 반도체 소부장으로 들어갔다면 낼 수도 있었겠으나 기업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러나 뭐 제가 모토로 삼는 큰 수익보다는 안정성에 더 주력한다. 그게 뭐 기인한다면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며칠 만에 15%씩 먹고 이러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좀 아쉬움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한미 반도체도 양호한 편이고요. 자, 후성 이런 종목들은 일본과의 마찰 때문에, 수출 규제 때문에 뭐 수혜를 좀 봤다면 이제 그거 규제 막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강력하게 우리나라 한국이 일본 제품들을 수입한다 내용은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이슈는 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KC텍, 테스, 사이맥스,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 동진 세미캠 다 양호해요. 솔브레인은 강하게 갖다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소부장 쪽 양호하다. 삼성전자, 평택 2공장, 뭐 증설 부분 이런데 전방산업으로 역할하는 기업들도 많이 대거 수혜 볼수 있다. 그리고 뭐 QLED, OLED, 그죠? 이런 쪽, 여러 가지 휴대폰, 내년에 올해도 상당히 큰 메이저 업체에서 신제품도 출시 예상 많이 되고 있으니, 그 전방 산업인 반도체 쪽도 괜찮다. 뭐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장품 계통, 중국 소비 계통 한번, 아까 챙겨본 종목 빼고 남은 종목도 챙겨볼게요. 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죠? 강하게 올라왔다 그대로 꼬꾸라지고 이제 추세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보는 정도로 할게요. 애경산업 완전 하락 추세에서 아직까지 비실비실대고 있고. 자, 콜마 BNH 이게 이제 돌아서는 모양인데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뭐 이슈 하나 있었고요, 시원찮아졌고요. 의외로 이 클리오 이게 괜찮더라고요. 시내 나가면 매장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자, 클리오 눌림목 주면 관심 있어요.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제닉 별로고, 한국 화장품 너무 급등락 심하니까 별로고, 코리아나 별로고. 자, 코스맥스 여기까지 이격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등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일단 현재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 이것도 별로구요. 자,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올려주시고요, 없으면 남북 경협까지만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경협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라크, 그죠? 이라크의 그 이란 수뇌부들 폭격하는 부분이 북한 바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남북 경협 별로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현대건설 별로고요,
현대로템 별로고요. 자, 현대엘리베이 별로고요. 부산산업 별로입니다. 뭐 괜찮은 거 별로 안 보여요. 다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남북경협 별로 관심 없어요. 나중에 뭐 좋은 결과 나와서 저기 올라가서 뭐 좋아지면 좋아질까 관심 없어요. 위닉스 저번에 아무래도 궁금하다 해놨던 것 같은데 형이 원칙이 있어. 댓글로는 종목 상담 안 한다. 그지? 맞다. 그때 네. 자 3만원 3만원 갈 수도 있겠지.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위닉스도 관심 종목에 있나? 있지. 여기 있거든. 왜? 추세 돌려냈으니까 괜찮잖아. 그지? 여러분들 그 온풍기라든지 그죠? 선풍기 내지는 냉난방 기기 그리고 미세먼지 그 관련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이런 쪽 보면 위닉스 제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대중적이거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7,500원 여기가 1차 저항권 되겠고 여기를 적당하니만 조정받고 나면 3만원권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최고로 잘 간다면 3만 3천원권까지도 노려는 볼수 있겠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이틀 동안은 매도세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기 한 24,000원권대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제법 탄탄한 우상향 유지하면서 가고 있으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요렇게 트렌드 이루면서 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자, 결론은 조정은 가볍게 받고 반등은 강하게 나오면서 저항권을 27,500원권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만 3만원권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콧물 막 나와. 자, 또 다른 분.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업종 대표주 분들 한번 챙겨 봤습니다. 자, 방송 한번 끊고요.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또 이야기 말씀 좀 나누다가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같이 방송 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감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들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 닥터케였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